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홍삼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홍삼을 골라서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피로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요즘같이 많이 힘든 직장인 분들, 부모님들 등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가 있는 홍삼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제품 열면서 위에 보이는 게 요 종이 테이프인데 요 포장도 FSC 산림인증 용지에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을 해서 환경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 패키지를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은 용지와 잉크에 대한 인증 마크도 함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짠! 이 제품은 바로 정원삼 6년근 고려 홍삼정 365 스틱건 제품이에요. 일단 홍삼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천, 지, 양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삼이 아니라 6년근 홍삼 중에서도 땅의 기운을 품었다고 해서 지삼이라고 불리는 삼을 사용을 했는데 지삼은 땅의 이로움을 받은 인삼이라는 의미로 치밀하고 견고한 내부 조직과 깊은 향, 부드러운 맛으로 홍삼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홍삼의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7mg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특허 등록이 된 추출 공법과 환영 증발, 농축 기술의 융합 공법으로 진세노사이드가 파괴가 되지 않으면서 공정 수율보다 증가가 된 홍삼 추출 농축액을 제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홍삼 고유의 색상과 향기를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홍삼과 합이 좋은 영지, 황정, 두충, 백작야, 백복령, 진피, 하수오, 지왕, 갈근, 복분자, 구기자, 당귀에 13가지 전통 부원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원료까지도 깍깍 채워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홍삼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의 흐름, 그리고 항산화 이렇게 5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진 겨울철과 환절기 면역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럼 저도 요 정원삼 6년근 고려 홍삼정 365 스틱건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한 박스에 짠 이렇게 또 작은 세 박스가 들어가 있고 요 한 박스 안에 이렇게 또 10포씩 들어가 있어서 총 30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하루에 딱 한 포만 섭취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이고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지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그냥 쉽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뜯어주신 뒤에 이렇게 먹어주시면 돼요. 일단 홍삼 향이 되게 좋고 또 달달해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 저도 쓰면은 포장해서 바로 티가 나는데 요거는 되게 달달해서 먹기도 좋고 요거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정원삼 6년근 고려 홍삼정 365 스틱건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정원삼 6년근 고려 홍삼정 365 스틱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